자, 이제부터는 기아자동차의 스포츠, 고성능 스포츠 세단 스팅어를 직접 타보면서 뭐 기존에 나온 지 좀 된 차다 보니까 많이들 또 다른 시승기도 있고 또 어떻다 어떻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또 좀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변화를 좀 줬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초기에 이런 것들은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좋다 안 좋다 달라졌는지, 미세한 차이겠지만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고속도로를 저기 속초까지도 한번 갔다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속도 한번 달려보고 또 정속주행이라는 에코모드, 스마트모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보아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일부러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기아자동차에 조금 사실 이 스팅어가 갖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기아자동차에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기아자동차에서 이 스팅어뿐만이 아니고 모하비 같은 경우처럼 또는 뭐 K9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특별하다, 우리가 좀 신경을 썼다 한 차들은 그 우선 로고부터 틀려요. 그래서 스팅어도 지금 이 스티어링 휠 중앙이라든지 본넷 저 후드라고 해야 되는데 후드에 있는 마크라든지 모하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약간 별도의 마크를 써서 현대가 브랜드를 제네시스란 브랜드를 써서 제네시스의 모모 이렇게 쓰듯이 기아는 그걸 묶진 않았지만 차종별로 약간 특화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스포티한 요 스포츠카나 아니면 스포츠 세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기아 자동차는 초기부터 약간 그 주행 성능을 위주로 좀 많이 차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좀 구별되는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초기에 나왔던 뭐 세단들이라든지 승용차, 뭐 해치백 뭐 전부 다 통틀어서 굉장히 달리기 성능이 굉장히 좀 나름 우월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차인 프라이드부터 해서 세피아,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지금 아마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국내 자동차 경주대회가 지금 굉장히 좀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나는 이슈가 될 정도의 수준이었었거든요. 물론 막 비포장도 로를 달리고 했었습니다. 트랙이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쨌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차량뿐만 아니고 특히 콘코드라는 차량이 있었어요. 기아의 굉장히 대표적인 중형차였는데 콘코드 차량만 가지고 자동차 경주를 하는 대회까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차종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차종을 통일시키자, 그래서 기아자동차의 콘코드라는 차량들만 갖다가 선수들이 차고 경주를 해보자 할 정도로 그 차가 독보적인 차량을 이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기아자동차는 약간 기술에 조금 주행 기술에 신경을 좀 쓰는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굳이 하자면 일본으로 따지자면 혼다, 약간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같은 스타일이면 기아자동차는 약간 혼다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현대의 기아자동차가 흡수가 되고 하면서 약간은 좀 아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들의 개성을 좀 잃고 현대자동차에서 주는 거로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뭐 모하비가 됐건 뭐 2차 스팅어가 됐건 약간 자기들의 개성을 좀 넣어서 만든 차량들은 지금 출시를 하면서 마크도 바꾸고 약간의 독특한 브랜드를 좀 넣어서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팅어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 스타일뿐만 아니고 이런 주행 성능에서도 굉장히 소소하게 신경 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19년형 2차같이 2020년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좀 세세하게 변화를 주긴 했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굉장히 만듦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크게 막 변화가 있진 않고 부족한 부분들만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로토스도 기아자동차가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백본 프레임이라고 해서 경주용 자동차에 쓰였던 프레임이 들어간 자동차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을 했었죠. 엘란이라고 해서 그 차가 정말 이 코너링에 대해서는 엄청난 득점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기술들을 그 당시에 나오던 차량에 조금 세팅을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에 좀 갖다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레도스 같은 차량도 그 당시에 핸들링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고 전륜인데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기원차가 신경을 써서 만든 차가 요즘에 나온 차가 이제 바로 이렇게 스팅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팅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기록을 좀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엔진은 현대랑 같이 공용을 쓰는 거긴 했지만 어쨌든 양산차 최초로 제로백이 4.9초, 5초대를 깬 차량이 바로 이 스팅어고요. 3.3 엔진 GDI 엔진은 마찬가지로 워즈워터에서 10대 엔진에 선정될 정도로 그럼 또 굉장히 좋은 엔진이고 그런 엔진과 함께 성능이 좋았다 보니까 굉장히 초반에 많은 인기를 끌고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왔는데 몇 가지 조금 단점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우선 뭐 노면 소음, 그 다음에 외부 풍절음, 그리고 약간 핸들의 유격, 또 약간 거친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약간 변화를 주고 수정을 했어요.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차음 유리가 앞에 전면만 적용됐던 게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전면까지 이중 접합 유리로 해서 소음에 나름 신경을 좀 썼고 그리고 지금 노면에 들어오는 소음도 약간은 조금 신경을 썼는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조금 소음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스티어링 느낌도 예전에 약간 유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약간 유격이 있긴 있어요. 원래 이 정도 급의 차량인 사람은 약간 날카로운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중립에 있을 때는 약간 헐렁한 느낌이 나요. 근데 거기서 너무만 쓰면 이제 약간 날카로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좀 더 유격이 커서 그걸 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서스펜션의 세팅도 약간 변화를 주면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에서 느껴지는 차감이라든지 중요한 요소도 조금 제가 일단 향상이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브랜드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운전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뛰어났고 잘 달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잘 쓰고 잘 돌고 또 그렇게 달리면서도 불안감이 좀 줄어들고 소음도 줄어들고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성능은 지금도 타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 정도로 잘 나가고요. 거기에 브로브레이크가 처음에 장착이 돼서 좋다고 했었는데 조금 부족하다 했지만 그것도 조금 뭐가 개선이 됐는지 지금 제가 어제 타서 고속으로 타거나 장거리를 타면서도 크게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쓰고 또 도는 것도 스티어링에 또는 서스펜션에 약간 세팅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개선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뭐 출시 초기에 내세웠던 것처럼 퍼포먼스 스포츠 세단 이렇게 해서 이름값에 걸맞게 좀 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국내 차량 물론 G70도 있지만 G70하고는 약간 휠베이스 차이도 있고 약간 세팅값이 틀리다 보니까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데 조금 더 스포티하게 타기에는 오히려 이 스팅어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직진 주행 안전성에서는 그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이 휠베이스 길이의 차이도 좀 무시를 못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스팅어가 그런 쪽에 좀 더 우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G70 오너분들께서는 뭐 신형이 더 좋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뭐 이건 개인 차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그런 쪽이 좀 낫고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팅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고 안전장비가 근데 약간 부족한 게 아직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나온 지 좀 된 차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원래 이게 2020년 올해죠 7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된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로는 4월 정도에 페이스리프트가 계획돼 있다. 근데 지금 물론 앞에 있는 차종들이 출시되는 거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출시 시기를 좀 당긴 것도 없잖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G70이 등장하면서 스팅어가 좀 기대보다는 조금 판매량이 저조하고 또 약간 뭔가 변화를 좀 더 빨리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당기지 않았나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게 되면 개선돼야 될 그리고 개선될 것 같은 것들을 좀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행에서도 설명을 드리면
뭐 서스펜션이나 여러 가지 뭐 세팅도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선 주행 안전장치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해서 전방 추돌 방지 뭐 축후방 뭐 또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것보다 후에 나왔죠. 최근에 나왔던 K5나 K7에 비해서 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타보니까 우선 조향장치 같은 경우도 여기에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고속도로 같은 환경에서나 본인이 판단했을 때 조향장치가 작동이 되는데 그 느낌이 좀 이질감이 예전 느낌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차량은 차선도 인식을 하지만 앞에 차량까지 인식해서 이렇게 추격하듯이 예, 쭉 따라서 잘 가거든요. 앞차를. 근데 이 차량은 약간 방향이 틀어지려고 하면 쳐주고 틀어지려고 하면 쳐주는 식의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제일 최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하드웨어도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행에 관련돼서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요즘에 나온 차량처럼 K5나 K7처럼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외관에서는 뭐 사실은 되게 손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워낙 완성도 높게 나왔고 개성 있게 나온 차를 어떻게 손 대는 게 좀 어려울 텐데 분명 앞뒤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이 계기판은 바뀌지 않겠는가. 예, 이 시기에 나올 때는 가운데 있는 이 컬러 그래픽이 좋아 보였지만 지금 K5만 해도 전체 풀 LED 12.3인치 LED 모니터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도 상단에도 12.3인치 큰 모니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서는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바뀌지 않겠는가 계산되는 게 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모니터 상단에 있는 모니터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실내도 조금 좋은 실내 디자인이지만 약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팅어가 지금도 사실은 어쩌면 판매량이 저조하고 그래서 아, 이 차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차는 되게 좋은데 지금 그런 경쟁차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또는 마케팅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실은 이런 고성능 스포츠 세단을 사시는 분들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판매량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말 그대로 짱짱하다 탈만한 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좀 더 완성도가 높아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페이스리프트 되는 차량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차 중에 사실은 내가 돈 주고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차들이 많지 않은데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이 스팅어도 제가 좀 오랜만에 다시 타봤는데 아 아직도 굉장히 좋은 차구나 느낄 정도로 주행성이나 거주성 그리고 편의성 이런 데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300마력 지금 이 차가 360마력이고 토크 52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의 고성능 스포츠 세단을 사야겠다 하면 사실 지치곤도 이 차랑 똑같은 옵션을 넣고 똑같은 사양을 꾸미면 약간 차이가 거의 2-30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수입차로 따지면 2배 이상 비싸고요. 거의 9천만 원, 1000만 원 돼야 1억 정도 돼야 이 정도 급의 차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가격이 낮은 건 아니지만 가성비 면에서 좋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윙어가 조금 요즘 화면이 적더라도 굉장히 좋은 차고 그만큼 아직 가치는 있는 차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게 되면 그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G70하고 조금 비교를 하자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G70하고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미션 다 똑같죠. 근데 휠베이스가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실내 공간도 틀리고 휠베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차량의 움직임이 좀 틀리고 그리고 세팅값이 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70은 요즘 선택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춰서 봤을 때는 분명히 G70보다는 패밀리카로 타셔도 더 좋은 차는 스팅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G70하고는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차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자면 디자인도 첫 번째 괜찮고, 그리고 말씀드린 가격 가성비도 괜찮고, 실내 거주성도 괜찮고, 또 아빠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성능도 좋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단점이 상쇄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아 자동차의 고성능 스포츠 세단, 예, 2020년형 스팅어를 한번 알아보고 타보고, 예, 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타보면서 기아 스팅어가 사실 출시된 지 좀 몇 년 됐지만, 그리고 좀 요즘에 판매량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나름 개성이 넘치는 차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내 공간이라든지 편의성에서도 또 다른 차종에 비해서도 좀 앞선다.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형은 부족할 수 있어도 또 몇 개월 후에 또 출시될 2021년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좀 더 큰 변화가 있는, 정말 연식 변경이 아닌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경쟁차를 또 압도하고, 또 지금의 부족한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서 좀 더 나은 스팅어로 출시가 될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족을 위한, 아빠가 탈 수 있는 스포츠 세단 하면 스팅어가 공간적인 면, 효율적인 면에서도 가장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타실 때는 편하게 타시고, 또 내가 좀 더 드라이빙을 즐겨야겠다 하실 때는 또 스포츠 모드 넣고, 예, 드라이빙 모드로 변경해서 또 즐겁게 탈 수 있는 차가 스팅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쟁 차종에 비해서도 가장 우월한 건 말씀드렸듯이 공간적인 면이 가장 그렇고, 또 트렁크적인 면, 또 효율적인 면,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하는데 좀 편의성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나온 형이 지금 뒤에 나온 아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또 형이 심사숙고해서 몇 개월 후에 새로 나오게 되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더 개선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또 재밌게 잘 타봤고, 또 역시 좋은 차다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팅어 2020년형 3.3 가솔린 터보 엔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